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그 메기나 꾸묵자. 메기 마당에 있는 메기 안 꾸묵었는데 요즘에 작년에 한번 꾸묵고 한 번도 안 꾸묵었는데 대나무 찌가지고 메기 쭉 낀가가 저 장작 불 때가 메기나 꾸묵자. 평소에 닫아둔다고 해. 몰라 오늘 일요일도 문을 열어놨던데 거의 다 월요일 빼고 다 열어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 열어놨다. 9시부터 4시까지인가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에라이 똥 어디 사냐고. 우리 마당 주위에, 마당 한복판에는 안 싸고 마당 주위에 막 싸더라고요. 사재끼거든. 닭도리탕 좋지. 어이씨. 닭도리탕. 좋네. 백숙. 먹고 싶네. 백숙. 아, 칼라도 가네. 아씨. 백숙. 백숙으로 바꿀까? 닭 한 마리 잡을까? 저 마을에 있는 아 장은 꾸묵자. 아 메기 꾸묵자. 메기도 괜찮아. 아 9046님 메기 해. 아 매기해 하 매기해. 아무도 안 먹어봤을 낀데 해를 한 점 떠가지고 먹어볼까야. 매기해 한 마리는 구이 한 마리는 해. 하 해 떠볼까. 진짜 무슨 맛인지 한번 떠볼까. 한 점만 먹어볼까야. 맛있으면 또 찍어 먹고 가보자. 일단 가보자. 대나무를 하나 찍어가지고 대나무에다가 짜게 가지고 약간 짜게가 양쪽으로 사각 요래 짜게고 저래 짜게 가지고 메기를 입으로 띵가 여 가지고 대나무 짜게들을 찡구고 낑가 가지고 메기가 단단하게 딱 붙어 있게끔 해 가지고 그 장작을 피워 가지고 구워 먹는다. 그거부터 하자. 그것도 하고 해야 되고 뭐 해도 한번 물어보자. 대나무 찌르고 한번 갔다 오시죠. 요래 꿀팁. 요것도 꿀팁. 머리 간지러울 때 톱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건지면은 시원하다. 등들이 건질 때도 이걸로 톱으로 쓰면 진짜 시원합니다. 예, 시원하기도 시원하고 절대 간지럽지는 않아지. 따갑지. 예, 요래 빗으면 돼 또. 진짜 많이 간지르면 빗으면 되고. 안 빠지면은 원래 대나무를 하나 찌고 나서 이 통나무를 하나 만들고 이게 가지치기가 안 되지. 안 되면은 요거로 만들어 가지고 요래 떨어지면은 바로 빠진다. 바로 떨어집니다. 요래 자꾸 딱 때리면 바로 떨어진다. 이거 요런 식으로 하면 된다. 요래 자꾸 요래 요 딱 때리면 된다. 여기에 요래 됐지. 우리 여기 문화재 한번 보여드릴까? 안 보신 분들도 있나? 누구야? 남명조식 선생이 그 옛날 그 조선시대 남명조식 선생이 글을 가르치는 서당. 예. 산해정 해가지고 경상남도 문화재 제125호 해가지고 조선시대의 저명한 유학자 남명조식 선생이 18년 동안 유학을 가르쳤던 곳으로 1539년에 지역 주민의 요청으로 김해부사 장사준이 정자 동쪽에 서원으로 착공하였으나 일본 임진의 나루로 중지되었다 하면서 더 설명하기 또 확실하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또
영어로 또 한번 설명해 주시게 드릴까요? 우리 또 유튜브 보고 그 외국인들도 가끔 한 번씩 요 아프리카 방송 보시는데 영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산, S-A-N, 해, 정. 해가지고 경상남도 제125호 문화재 해가지고 예, 디스, 이것은 알제? 디스 디스 PLACEIS WHERE NAS 무슨 말인지 다 알겠지? 이래 설명하면은 요 저 뭐 대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래. 이래 심은 지가 알아서 짜개진다 이거 짜개질지 다 짜개질지 짜개질고 짜개질다 예. 다 짜개질세요. 그 예 그 메기 구워 먹을라 하는데 양념장 조금만 만들어 줄서 그 발라 먹으려고 한번 지금 고 자 어머니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 중국산 고추장, 태양처럼 말린 베트남산 간장, 예? 태양처럼 말린 고추 가루 내가 만드는 거 아니다. 설탕. 이거는 어디 베트남산 설탕. 아, 예. 빡형님 또 왔습니까? 아이언님 또 왔습니까? 저 꼭성이 가면 쪽파가 있는데. 쪽파? 어, 한 포기 뽑을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근통 사가서. 예, 예. 쪽파 가지러. 한 포기? 그래, 썩 많이 필요 없는 건데. 요래. 요거. 요래만, 예. 요래만 있을 텐데. 파가 양념에 파가 들어가도 되지 되나? 좋아요. 아 그랬나? 에라이님, 원투님 또. 아 양념장에 쪽파 들어간다. 어 모스 누나가 모스. 어 모스 누나야. 아이가. 설탕 조개 더. 너무 달게 드시는군요. 합격. 우리가 내 물고기 잡을게. 요 화분 안에 들어가 있네. 화분 떠보면 잘하면 잡히겠다. 그냥 화분만 떠보도. 화분 밑에 하나 숨어 있고 물고기 매기 이걸로 잡으라고. 예. 한번 잘 얼려 볼게. 화분. 아, 자, 흐, 오씨 한 마리. 잘 들. 어. 빠지부터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 요 맷돌 돌멩이 거꾸로 해가지고 없네. 세 마리대 붕어. 이번에 낚시가 붕어 잡아놓은 거는 나중에 다음에 해치묵거나 찜으로 그 반찬 없을 때 해먹으려고 이거 잡아놨거든요. 이거 던져놨고. 내기도 이거 던져놨고.
여기 대체 저도 여기 에라이 여기 물어 자 에라이 여기 추천 한번 박으라 아이소 아 500명이나 보고 있는데 추천 하지 마라 추천 말라고 그 손가락 아프고로 예 추천 저따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라 하면 또 추천 존나 눌린다 예. 은양 깽미님 또 반갑습니다 이 추천이 300개인데 312개인데 추천 누르지 마라 누르지 마라 진짜 누르지 마라 누르지 마라 하면은 제자 추천 그 별포시 있는 거 그거 누르지 마소 누르지 마소 존나 올라간다 추천 존나 올라간다 벌써 누르지 마라 누르지 마라 말 존나 안 듣거든 진짜 말 안 듣거든 누르지 마라 하니까 이봐라 이봐라 310개에서 추천이 지금 업 버튼인데 아, 업 버튼 업 버튼 그거 예 310개에서 350개 지금 357개 존나 올라간다 예, 진짜 말 안 듣는다 예 다음부터 누르지 말소 400개까지 가겠다 예, 다시 저 내기 갖고 올게 이리 와. 아가리가 크니까 바로 대꼬창이를 끼워넣고 대꼬창이에 요래 벌씨 났으니까 그 배때지에 찡가가지고 딱 고정이 안 되겠네 근데 한번 찌시고 시계 벌려 아 크게 벌려 크게 안 들어간다 크게 더 안 보인다 이래가 굴 주시고 아 기절시키고 해라고 예예 예, 공버튼이 알겠습니다 씻고 대체 으씨 주시고 이 막 이래 하자 그냥 막 이래 하시다 구워시다 말라놨다가 여기 괜찮을까? 예? 뭘 묵어? 해삼? 해삼. 해삼이야? 응, 좀 장그라. 어디에서 나가, 해삼이? 샀다, 아까. 예? 이 많이 가온. 아, 흙지? 향이 좋네. 뭔지 어디서 팔다가 어디서 파는데, 이게? 아, 장사 가져왔어. 어머, 어디 있어? 물. 이 먹이도 좋고. 자랑도 좋고. 바다 향이 막 완전 막 확 입에 또 맴도네. 됐습니다. 우와, 뭔데도 얼마나 좋나. 됐습니다. 감도 뭐? 됐는데 많이 먹는데요.
요래가 요래 요래 비추면 요요 요래 올려놨고 요래 비추면 요 요래 해가지고 요래 딱 놨고 요래 요래 이게 안 잡나 이 잠다지 요 요래 그래서 꾸무면 되겠네. 야, 이 자리에서 바로 꾸무려. 응, 요 안에 다 있거든. 요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 안쪽 입에다 남겨놨어. 싱싱하게 살아있네. 이거 석쇠를 놔야겠다. 석쇠 놔는 게 맞네. 정말 살아있어. 한참 구웠다가 또 굽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구웠다가 양념 발라가면서 그렇게 또 요리 한번 하려고. 예. 양념장도 요 다 들고 왔거든. 요 양념장 발라가지고. 예. 우가우가님 또 반갑습니다. 추억님 또 반갑습니다. 전기출님, 용이님, 쓰나미님, 소차님 또 반갑습니다. 화질이 좋아졌네요. 예, 화질 좋아졌습니다. 예, 소차님 다 알고 계시네. 건강 굳겠는데요. 금방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안에 내장하고 알하고 다 익하려면은, 예, 좀 약한 불에다가 계속 구워야 되거든. 예? 이, 막, 너무 큰가, 이거? 어머, 아, 밑에다가, 어머, 고구마 들고 왔네. 고구마 구우나. 잘라가지고 갖고 왔네. 이 억수로 크거든, 고구마가. 엄청 커가지고. 예. 고구마 구우나. 오, 기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아, 살이 올라가 맛있게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 안 익었다, 안 익었네. 무보야, 안 익었네. 모스님, 전기출님 또, 08님 또, 예, 안녕하세요. 예. 전기출님, 어지간히 시부리라. 그냥, 아가리 조대 닥치고, 질문하지 마라. 짜증난다. 아, 이제 안 가르친단다, 그냥. 질문 너무 많이 했다. 이제 하지 마라. 닥치고, 조용히 보고 있으라. 콕콕 찔러놔차. 요 찔러놔면 양념이 배일까, 이가? 예. 많이 찔러놔면 될까, 아닙니까? 예.
계속 다다다다다 찔러나면 안에 베일까 아이가. 칼집 내면은 갈라지쁘더라고. 빠지쁘더라고. 계속 구멍 똥똥똥똥 내가지고. 예? 거꾸로. 크게. 뜨거라. 다시 디비고, 꼭꼭 찌르고. 여기가 숟가락. 갈게. 또 바르고. 양념 살 베이가 굳어야 되겠지. 예, 디비보자. 예, 디비보. 또 디비보. 씨, 모르겠다. 예, 꼬보자. 이제. 양념 뭐 쳐 발라보자, 그냥. 지금 탑니다. 타면은 타기 전에 또 계속 빨리 또 디비주고. 냄새 많이 나네. 짜게진다. 짜게진다. 큰일 났다. 어떻게 씨. 몇 년 산일까요? 이거, 추억의 오늘님. 이거 몇 년 산이냐면은, 재작년에 아버지가, 빠가사리만한 치어를 넣어가지고, 어이, 탄다. 예. 치어를 넣어가지고, 알 억수로 많다. 알 엄청나게 많네. 이 알 전부 다 알이다. 빠가사리만한 치어를 넣어놔가, 예. 재작년에 키웠던 건데, 작년에, 음식물 지그라지라든가, 돼지, 멧돼지 껍데기하고, 던지주고, 아마도, 새우나, 민물, 치어들 먹고 자라갔는데, 또, 예, 많이 먹었던 것들은, 음식을 많이 먹었던 거는, 엄청나게 컸고, 이게 작게 큰 거다. 사료를 그렇게 자주 안 넣어줬거든. 작게 큰 겁니다. 훨씬 더 키울 수 있겠네. 요만한 거 넣어놨었거든요. 요만한 거 넣어놨는데, 1년 만에 이 정도 큰다고 봐야 된다. 양식을 하면은, 음식 잘 먹이면은, 금방 커봅니다. 금방 크더라고. 이제 무어야 되는데, 이제 살살 무어야 되겠는데. 한번 뜯어가 먹어보자. 요래. 장갑 낀 대로 먹으면 되지. 예. 예. 조금 피기가 쪼개 있네. 쪼개 있는 건데.